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망 네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아주 좀더 뭐라고 할까요? 많이 행복했고, 근데 저는 이제 옛날부터서 매일매일 저 상상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작품을 스케치를 할 시간이 예전에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그냥 붓으로서 바로 그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원래가 작품을 또어뭐 전시장에서 큰 벽, 그냥 벽이 한 면이 그냥 작품 한 점이었는데 옛날에는. 근데 워낙에 또이 많은 이렇게 상상이 되다 보니까 작품을 다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림 갑자기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 상자 하나하나가 작품이 되기도 하고, 또 결합도 해보고, 다양한 작업의 시도들이 있어 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작게, 조존하게 이 작업을 하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그런 상상들을 너무 펼치는 시간들이 이것저것 펼치다 보니까 나의 언어를 압축을 하는 시간이 조금 적었다. 이게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평론가가 김행기 선생님은 평가를 하려면은 다른 작품을 넘어가 버리고 하니까 제발 좀 작품 좀, 좀 하던 걸좀더 해달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이 상자를 또, 벗어날까 봐, 그 평론가 분께서 제발 같이 좀 평가 좀 하자고. 그래서 저 종이 상자는 조금만 진행을 더 하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종이 상자가 제가 또 차단한 재료 중에서는 좋았고, 이게 이제 지금 그래도 무려 이제 종이 상자로 작업한 지가 30년이 되는 거죠. 근데 종이 상자에서 머물러 있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실험 작업을 꾸준히는 좀 시도를 하고 했었어도 책 작업도 있었고 하는 이게 주로 종이 상자였지만은, 다른 작업들도 사실은 많이 해왔죠. 그래서 그 작품들이 오히려 다른 분들이 사용해가지고 많이 평가를 받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유럽 갔을 때도 왜 당신은 책 작품을 안 가지고 왔느냐고 막 근데 그러는 저는 어떻게 당신이 그런 걸안 하냐고 하니까 한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관심이 책 작업에 관심이 많았다고. 근데 지금 이건 망 시리즈로 이제 넘어오면서는 이제 조금만 더 하나씩 작품을 제가 펼치고 싶은 것들을 이제는 다 펼치는 것이 아니고 압축을 세트별로 이제 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게 저 이제 망 시리즈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작품마다 너무 종류가 지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업에 대해서 조금 혼돈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압축을 좀 하기 시작한 거고, 또 세계적으로 작가로서 또 나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과정을 그쳐 정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부자민 대표님하고 인연이 참 묘해요. 제가 잠시 공백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이 처음 여기서 전시를 하게 된게 인연이 되는데 참 여기 애정이 많아요. 제가 또이 목동 구호갤러리에 대해서 이게 좀 오히려 이상한데 지금 인사 말을 통해서 한다는 게이 뭐죠? 더 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전그 작가가 작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갤러리가 지금 이제 활성화돼가지고 뭐 인사동 어떤 뭐 물레동 그 움직임을 할때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작가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구갤러리의 발전도 기원하고 또 동행을 이렇게 제가 지금 애정을 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갤러리를 제가 많은 갤러리들과 특히 경험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귀엽다고 느끼고 인간적인 향기가 있는 사람으로 저 대표적인 분으로 이게 우리 부자민 대표님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사실 기우고 제가 많이 기우고 해요. 조금 어쨌든 저는 새로운 이제 작업의 방향을 압축하는 시간들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좀 정신이 조금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 작업할 것들이 이미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작가로서 정리를 하는데 늦었지만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정말 감사하고 지금 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요. 야 축복이로다. 축복이로다. 정말 축복이로다. 이젠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함께 참여해주시고 함께 또 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